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일러 모자의 윗부분, 크라운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그러니까 전에 사용하던 실이, 그러니까 실에 따라서, 바늘에 따라서 같은 실이라도 다릅니다. 이게 똑같이 7단을 땄는데, 오른쪽은 2호 바늘이고, 왼쪽은 4호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바늘로 뜨느냐, 어느 실로 뜨느냐에 따라서 굵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단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제 설명을 듣고 해보고 자기 머리에 맞는, 내 머리에 딱 맞는 예쁜 모자를 뜨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라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익숙한 제일 가는. 사실 실이 좀 달라서, 이거는 다 2호 바늘로 뜬 거고요. 지금 전부. 예. 근데 얘가 조금 굵네요. 떠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원래 모든 뜨기에 사슬뜨기가 가장 기본인데요. 사슬뜨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하고 딱 마무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아니라 실 고리에 의한 사슬뜨기로 그 고리를 만들 게 아니라 실에 의한 고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에 잡고 하나, 요건 아직 기둥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더 만들고 이제부터 7개를 만듭니다. 하나, 요게 짧은 뜨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떴어요. 그러면 얘를 살살살 저기 이 안고라트시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살살 잡아당기 당겨서 이 동그란 거를 없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첫 단에 구멍을 찾아서 검정색이니까 너무 잘안 보이네요. 매운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코를 찾아서 이렇게 빼뜨기처럼 해요. 그리고 하나 기둥을 세워서 이 뒤에 코에 넣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한 단씩, 한 코씩 늘릴 거니까 한 코에 두 개씩 뜹니다. 하나, 둘, 또그 다음도 하나, 둘, 벌써 네개 됐죠? 셋, 또 하나, 둘, 뒤에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아까 연결했던 코니까 여기다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두 14코. 지금부터 한 코에서 아까 지금 연결했던 그 코의 뒤에만 잡아서 하나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칸에 늘립니다. 하나, 둘. 그 다음은 하나, 둘에 두 개. 하나, 둘. 또 처음 하나, 그 다음엔 둘. 다음에도 다시 하나, 하나, 둘에 두 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코에 넣습니다. 빼고 다시 그 코에 한, 그 부분의 뒷부분에다가 한 코를 넣어요. 이번에는 몇 번째에 두번 할까요? 하나, 둘, 두 번째도 안 합니다. 세 번째에 한코 늘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삼까지.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아, 이게 너무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걸로 보면 제일 첫 단에는 요첫 코에는 시작했던 7코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는 첫, 그 모두 다 늘렸던 14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2코 될 때, 그러니까 하나 건너, 그 다음 코, 두 번째에 한 거고, 하나 늘린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세 번째에 늘린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뛰다가 이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는 사실 유치원생용으로 떠주려고 준비했던 건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42cm고요. 이제 46cm 정도의 거를 제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처음에 코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코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서 14코, 그 다음은 그 두코 건너 한코 늘리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고 주고 늘려서 계속 늘리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올록볼록하지 말고 평면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일곱 코 늘려서 시작한 거고요. 요거의 경우는 8코 늘려서 좀더 이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빨리 완성되고요. 그 둘레가. 그리고 얘는 좀 조금 더 한두 단더 떠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떠보다가 머리에 너무 크거나 그러면 다시 이거 크라운에 와서 푸르고 다시 하면 되고요. 그 조정은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